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희망재무설계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27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개인재무 상담하고요. 기업이나 이제 지자체 같은 데서 은퇴재무설계를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개인재무 상담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해서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강의나 상담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요번에 이제 출간한 내 은퇴 통장 살면서란 책뭐 이런 등등 해서요. 책을 통해서 좀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2000회가 넘는 재무 상담을 해오셨다고.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신 거예요? 제가 27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구력이 오래돼서 많이 한 거죠. 그 2000회가 넘는 그 재무 상담을 하시면은 예.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네. 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좀 관리하는 거를 잘 못하신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돈을 벌수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아, 네. 그러니까 뭘 함으로 해서 네. 자기 재무 목적이나 기간에 맞지 않아서 네. 그런 금융상품을 선택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네. 요즘 특히 금융사기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당해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그 돈을 모을 때는 내가 모으는 목적하고 그 돈이 언제 필요한지 그 기간에 맞춰서 그 기간, 목적과 기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시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투자를 혹은 뭐 재무관리 하시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남 따라서 하고 남이 좋다니까 이제 따라서 하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원금은 지키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그쵸.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그런 상품은 없어요. 어. 그렇게 나한테 원금을 지키면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건 우선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고 걸르시는 게 네. 가장 돈을 안 잃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0회가 넘는 재무 상담 해오셨으면 정말,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군들을 거의 상담하지 네, 않으셨을까 그렇죠. 네.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 직업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그 노후 설계 가능한 이런 직업은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뭐 교사 선생님들, 교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군, 좀 범위를 넓히면 대기업 직원들까지는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대기업 직원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소득이 된다는 부분은 이런 정도의 직업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분들, 교사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사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오시나요? 예전에는 공무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정말 연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또 많이 내세요. 이게 우리가 국민연금 한9% 낸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18% 정도 내는 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내는데 초반부에는 급여가 아무래도 대기업 직원들보다 많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 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공무원 부부라든지 아니면 교사 부부라든지 이렇게 퇴직을 하시면 사실 한 550에서 6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 없더라도 뭐 집안채 있고 하면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쵸. 그냥 자식들한테 용돈 주면서 대우 받으시면서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 분으로 갈수록 연금액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노후 준비나 이런 연금 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아, 그 사적연금을 더 가입을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 이제 책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10억, 20억의 자산을 만드는 것보다 월 200, 300만 원 같이 그 안정적인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노후 준비 이렇게 옛날에 금융회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한달 생활비로 한300 필요하다면 1년이면 3,600이에요.
10년이면 3억 6천이고 네. 20년이면 7억 2천 네. 뭐 30년이면 거의 11억 가까이 되죠. 사실 많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자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네. 부동산에 네. 자기 집이죠. 거기에 부채가 좀 껴있고 네. 그리고 현금 조금 있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는 재무 목표는 많아요. 이제 젊은 시절에는 뭐냐면 결혼도 해야 되고 네. 자녀도 키워야 되고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눈앞에 닥친 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네. 뒤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노후 준비로 해서 10억, 20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네.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 매월 월급을 받으니까 네. 지금 혹시나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한 달만 버티면 돼요. 다음 달 월급 나오니까. 즉 건강하게 직장만 잘 다니면 네.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퇴직 후에 노후나 은퇴 시기에 가더라도 지금만큼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겠지만 네. 뭐 3대 연금이라고 하죠. 저희가 공적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네. 지금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지금 월급 받는 것처럼 그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만 잘 버티면 계속 월급이 나오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좀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월급 나온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막연하잖아요. 그 내가 퇴직을 하면 과연 한 달 얼마가 필요할까. 네. 여기서 굉장히 말도 많고 뭐 네. 금액도 다양하더라고요. 작가님 생각하시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네. 이런 데서 이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뭐 한 270만 원, 네. 뭐 1인 가구는 한 177만 3천 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네.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근사치로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마다 자산 현황이나 네. 뭐 라이프 사이클이나 네. 노후의 목표 네. 그리고 자녀 관계 여러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결국 나한테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나에게 맞게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 단지 그 수치들은 뭐냐면 참고치가 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무리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30대 초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언제 저희 상담하게 되면 이제 노후 자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언제 은퇴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렇게 뭐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40에 은퇴하고 싶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때 월 생활비로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랬더니 매월 1,000만 원씩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 월급 한 300만 원 받는데 네. 앞으로 10년 후에 퇴직하는데 네. 매월 1,000만 원씩 받는 노후 설계를 한다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그쵸. 꿈이고 망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목표가 아니고 네. 내가 뭐냐면 현재 가계부는 안 쓰더라도 네. 내가 은퇴 후에 뭐 얼마를 쓸지 미리 예측을 나와 내 배우자죠. 예측을 해갖고 뭐 관리비라든지 네. 뭐 주부식비라든지 이거 예산을 세워보면 정말 나만의 시기별로 맞는 은퇴 생활비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한 200만 원이라도 네. 그냥 아껴 쓰면 사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국민연금에서는 270만 원 얘기하지만 한 350만 원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또 자산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금도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네. 한 500 정도가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치는 없고 나만의 그 은퇴 생활비를 내가 예산을 세워서 계산해 본 후에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지.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상담을 해보면은 네. 가장 많이 그 필요로 하는 분, 그 액수? 그분들이 아,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게 어느 정도?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를 많이 얘기하세요. 부부 합산입니까? 이거? 부부 합산. 네. 부부의 이제 노후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단서 조항을 거냐면 네. 아까 같은 꿈이나 망상이 나올까 봐 네. 노후 자금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내가 노후에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네. 남한테 자선을 바라지 않고 아껴서 쓸 때 최소한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냐 네. 그럴 때 한 200에서 250 정도면 부부가 적절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뭐 300, 350 정도 준비하면 좋으시겠죠. 그 책에 이제 그 잠깐 친구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대기업을 다니는데 이제 50대 초반에 권고사주를 당한 거죠. 네. 그분이 퇴직하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 다녔죠. 그래서 네. 이제 회사가 합병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퇴직을 했고 대기업 직원이었으니까 뭐 여기저기 좋은 직장에 이력서를 냈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냐면 애들이 한창 클 때니까 네.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빌딩에 주차 관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급여가 뭐냐면 대기업에서 급여 받던 거, 네. 복지후생, 복리후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이걸 다 더하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딩 관리원으로 이렇게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력서를 넣었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젊었을 때 이력서 넣는 거하고 50대 넘어서 이력서 넣는 거하고는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현실과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도 대학을 갔고 걔들도 이제 뭐냐면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생활을 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60 가까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일에도 어떤 적응이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받는 급여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이제 애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직 현역 때 네. 이제 커리어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작가님 이분이 그래도 잘 풀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대부분은 이것마저도 이런 일자리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뭐냐면 네. 대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네. 아니면 퇴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년 퇴직을 네. 해도 왜냐하면 요새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뭐냐면 부담스러운 직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빌딩 주차 관리원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신분상으로는 대기업 직원으로 내가 받았던 대우하고 다르죠. 친구들이 보기에도 네. 내가 이제 이런 부분 빌딩 주차 관련 하는 부분으로 자괴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지속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냐면 그 정도 급여라도 내가 앞으로 건강만 지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하게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재무설계 관점에서는 네.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면은 어떻게 좀 안 되는지 글쎄요. 저는 처음에 뭐냐면 네. 약간 눈높이를 좀 낮춰서 자기가 했던 일과 네. 유사한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퇴직 후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일단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직업만 찾을 수는 없고 퇴직금 헐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을 하게 된 거죠. 단 뭐냐면 제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금도 나올 거고 네. 이렇게 되니까 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남 눈치 안 보고 선택해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친구 부부가 이제 두 아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한 사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왜 논란이 되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정서상을 이제 돈을 주면은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를 모시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많고 네. 실제로 뭐 효도 계약서도 쓰는 실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 뭐 지자체나 이런 데 재무설계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네. 6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럼 자녀분들이 이제 좀 빠르면 대학을 졸업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퇴나 노후 생활의 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책들이 젊은 친구들이 있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네. 재무 상담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네. 그 중에 한 10명 중에 9분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 정도가 남성이었고. 네. 근데 그게 한 분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20명 중에 19명은 여성이고 네. 한 명은 남성이에요. 네. 대부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냐면 네.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뭐 요새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결혼을 못하지만 이렇게 네. 되는데 여성들은 의외로 자기가 이제 준비해서 하겠다고 하고 저를 찾아올 때까지 그래도 차곡차곡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해야지 철든다고 이러고 돈 모은다고 그러고 네. 그전에는 뭐냐면 술 좋아하면 더 돈 많이 쓰기도 네.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자금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요새 사회가 바뀌어서 1대1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집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같이 와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령대가 20대, 30대도 있지만 거꾸로 부모님 세대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 세대 고민은 뭐냐면 그냥 말로는 아유 이제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내신 들어가면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도와줄 정도는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할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리 부모들이 은퇴나 그 노후 자산에서 자녀에게 결혼할 때 지원할 자금을 따로 떼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뭐냐면 자기 노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고 젊은 친구들은 뭐냐면 자녀들은 뭐냐면 아 부모가 요만큼 줄 거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재무설계를 제대로 짜서 돈을 모으는 데 주력을 할 수 있으니까 양자 간에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이제 친구가 아,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이긴 하죠. 네,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 1억 원씩 이제 증여를 군대 갔다 오는 애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갖고 있으면 이 돈 쓸 것 같고 나중에 어쨌든 내가 얼마라도 내가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노후가 좀 어려워지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있는 돈에서 1억 정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냐면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사회에 나와서 1억인 거하고 대학생 때 1억인 거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잘한다, 잘 부모가 효도받기 위해서 증여를 해준 게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부모한테 고마워하고 잘하더라고요. 작가님은 그 약간 그 세무적인 관점에서 그 절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아니면은 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돈을 다 줬는데 이제 버리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죠. 주변에. 또 이제 부모님들끼리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하죠. 미리 주면 자녀들이 잘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효도계약서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인데 자산이 별로 없다면 상속해줄 게 별로 없다면 그냥 뭐 안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다면 요새는 뭐냐면 지금 집값이 좀 약간 내려왔다 하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뭐냐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저는 이제 4인 가족의 이제 가장인데 제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 배우자하고 자녀 둘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일괄공제로 해서 10억이 넘으면 무조건 상속세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새 뭐 수도권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서 집값이 떨어져도 아직 10억 넘는 거 많으니까 상속을 걱정해야 될 그 저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뭐냐면 나중에 사망할 때 만약에 상속 재산을 남겨주면 결국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의 제가 이제 보통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세는 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제 사망할 때 근접해서 절세를 하려고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80대 분들도 저를 찾아오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무슨 효도를 안 할까봐 뭐 걱정할까봐 그거는 우리가 일부 가족관계에서 뭐 전부 다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사전에 했을 때 부모한테 더 감사하고 더 잘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자녀라고 인성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해주는 게 낫겠죠. 아,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다. 그런 지점이 나오는 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생활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주거지를, 뭐 펑스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수입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생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때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뭐 노력해야 되고 뭐 이게 아닌데 거꾸로 이제 퇴직 후에 되면 아까 연금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제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소비 지출을 낮추는 거는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거죠. 사전에 미리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 이제 부동산 규제를 했던 거를 전 정부에서 지금 막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런 생각한다고. 아니,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쵸, 그쵸, 예. 왜 이런 규제를 지금 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도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도 한 번에,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면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맞아요. 따라서 뭐냐면 연착륙을 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생활 소비, 뭐 소비 생활 수준도 뭐냐면 한 번에 퇴직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생활비를 줄여버리면, 일단 굉장히 마음도 안 좋아요. 지금 뭐냐면 퇴직하기 전이시라면 지금 혹시나 쓰는 것 중에 지금 한껏 지출이 최고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쓰는 습관을 미리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이제 다운사이징이란 말에서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아파트 뭐 40평짜리를 20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던 거주지를 뭐 수도권이나 좀 옮긴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이제 다운사이징의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산을 갖고 다운사이징을 해서 노후 자금을 늘리는 방법이죠.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은퇴하고 퇴직한다고 하셔갖고 주거지로 옮기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보통.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집이 크면 뭐냐 청소도 하셔야 되고 그쵸.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쵸. 이렇게 되는데 지역을 옮기기 싫으시면 지금 평형을 그 지역에서 좀 줄이시면 그 차액만큼이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이즈를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싫으시다면 약간 좀 외곽으로 가셔갖고 같은 사이즈의 평형을 산다 그러면 그만한 차액이 생기니까 그걸 갖고 노후에 현금화 시켜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죠. 그럼 소비 지출 부분은 좀 어느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고정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줄일 수가 없어요. 일단 뭐냐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평형을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요새 신축 아파트는 관리비가 더 많이 비싸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생긴 비용이잖아요. 근데 통신비도 요새 보면 알뜰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뭐냐면 옷 사고 막 이렇게 사치구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좋은 것도 이제 하고 싶지만 어떤 그런 품위유지라든지 뭐 이런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는 것들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즉 줄일 수 없는 거가 일단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정비.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세금 뭐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절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도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 줄이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 노년을 가난하게 만드는 재무 실수 세 가지 어떤 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에서 이 내용을 했을 때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연령대에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50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50대. 드린 거예요. 이제 50대는 뭐냐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세 가지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 연금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월납 연금 보험은 매월 이제 내야 되는 연금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1번인데 일단 보험사의 그 연금보험은 사업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대략 한 12%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연금보험에 50만 원을 납입한다 치면 한 6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빠지고 44만 원이 적립이 되니까 지금 공시율 기준으로 하면 한 8, 9년 정도 돼야지 원금이 돼요. 그럼 만 55세에 저희가 이제 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63세에 이제 원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러면 연금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금 빨리 받아서 좋죠. 아, 그런데 뭐냐면 굴러가서 불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80세 이후에 받으셔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연금이 그 부족해서 가입하시란 분들이 뭐냐면 80세 이후를 대비해서 가입하기보다는 당장 퇴직 후에 그쵸. 은퇴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맞진 않아요.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을 그럼 해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은 이미 시간의 힘이 작용했고 복리와 비과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뭐냐면 지금 만약에 연금이 부족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회사에 월납 연금보험은 가능하면 가입하지 않는 게 맞다. 즉 80세 이후에 연금이 필요하다면 뭐 가입하실
또 무방하겠지만 네. 가능한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냐면 우리가 보험은 너무 많이 가입해서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보험이 이제 뭐냐면 지금 정도 되면 거의 뭐냐면 대부분 100세 만기 한 20년 납입 이렇게 돼서 납입 기간 중에 많은 부분을 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가입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또 돈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퇴직하기 전에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도 약간 부담스럽지만 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보장성 보험료를 내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갈아타든지 새로 가입하는 건 전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30대 중반에 암보험을 한 2천만 원 보장받는 걸 가입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80세 만기로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니까 이거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0대 중반에 가입할 때는 암진단비 2천만 원을 받더라도 네. 보험료가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55세에 그걸 해지하고 네. 새로 가입하면 일단 보험료도 비싸진답니다. 네. 같은 보장을 받는데 나이가 많으면 비싸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내면 끝나든지 이미 납입이 끝났는데 80세 만기가 불안해서 100세 만기로 갈아타면 뭐냐면 앞으로 20년을 내셔야 돼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내실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은퇴 후에는 민영 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고 은퇴 후에도 한 15년 정도 이상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건강보험료에 세금까지 다 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갈아타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노후에 좀 어려워져서 해지하거나 부분 해약하시거나 그쵸.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성 보험이 조금 부족하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가입하고 이러신 것보다 없으면 가입하시는 게 맞아요. 네. 가능하면 저비용 고율로.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약간 부족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은퇴할 시점에 지금 자산 중에 한 2-3천만 원 정도를 따로 떼놓고 네. 보험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차라리 벌충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퇴직금인데요. 네. 퇴직급여라고 얘기하죠.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걸 일시금으로 받아갖고 네.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아갖고 낭비하지 마시고 네.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으셔갖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퇴 후에 월급 받는 개념으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뭐냐면 그럴 때 또 네. 퇴직소득세도 한 30-40%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50대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아, 근데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이제 의견 차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을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도 안 드시는 분도 네. 실제로 있고 아니면 이제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험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저비용 고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확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해요. 네. 기본적인 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50대 이후에 이제 네. 은퇴 시점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네.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암이나 네. 뇌졸중 같이 뭐 걸리면 네. 진단 받으면 돈이 좀 많이 드는 거. 왜냐하면 그런 병에 걸릴 때는 뭐냐면 소득이 중단되고 치료를 받느라고 네. 일을 잠시 쉬어야 되잖아요. 네. 간병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요. 그런 진단비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건 필요하고요. 그 대신 이제 뭐냐면 사망보장금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가면 네.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들인데요. 네. 두 명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애들이 중학교 때 제가 사망했다면 우리 애들이 지금처럼 못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네. 정 안 되면 알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망보장이라는 의미는 그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 이럴 때 보면 딱 필요한 만큼만 가입하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단 뭐냐면 자산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 구조가 대부분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했을 때 네. 자녀들이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은 사망보장금이 상속세의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보험이 유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네. 저는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적절한 정도의 보험 필요하다. 네.
근데 뭐냐면 과다한 정도는 필요 없다. 왜? 60세 이전에 우리가 사망하거나 암이나 뇌졸중처럼 큰 병에 걸릴 확률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 한두 명에 해당될까 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해서 그 위험을 해지하는 건데요. 모두가 다 그렇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딱 저비용 고율로 가입하시면 저는 보험은 만일의 경우고 그거 말고 앞으로 반드시 오는 것들 독자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인가요? 네. 은퇴자금 마련하는데 더 많은 저축을 하셔야지 보험료를 더 내면 안 되시죠. 보장성 보험료. 그러면 그 이제 보험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원금이 돌려주는 보험이 있고 돌려주지 않는 보험이 있잖아요. 어떤 보험이 더 좋은 건가요? 가능하면 저는 잘 가입한 보험은 죽을 때까지 해지하지 못해요. 왜냐 그 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왜? 해지하는 순간 보장이 끝나버리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돈도 처음에는 그 돈이 크지만 우리가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근데 만기에 그 돈은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뭐냐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딱 필요한 만큼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지. 만약에 내가 돌려받는 돈을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비싸게 지불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 해지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걸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해지하는 순간 보장이 끝나버리니까. 그럼 작가님께서는 원금을 보장 돌려주는 것보다는 안 돌려주고 적은 비용에 그런 보험도 좋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가입하면 무조건 책임적으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우리가 뭐냐면 한 100만 원 낸다고 쳐요. 아무 일 없으면 100만 원 안 돌려주고 다음에 또 갱신을 해야 돼요. 100만 원 내고. 맞아요. 아니면 좀 줄어들든지.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원금을 돌려받는 거를 원한다면 보험회사는 이렇게 책정하죠. 보험료를 200만 원을 책정하고 10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 안 돌려주는 구조죠. 대부분의 보험 구조는 그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은퇴 후에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귀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 이제 50대 부부들이 이제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가 이제 은퇴 후에 어디서 사냐 이 주거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질문을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태어나셔갖고 서울에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취업하시러 오셨던 남성분들이 있어요. 잠깐 생각하다 귀농이나 귀촌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배우자 표정이 확 변해요. 여성분. 그렇죠. 아내분 표정이 확 변해서 그러려면 당신 혼자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냐면 대부분 직장 인맥, 뭐 학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떻게 귀농을 귀촌을 하더라도 그런 관계가 뭐 이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없이 사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아내분들은 여성분들은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미 남편 없이도 남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관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거를 다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귀농하고 귀촌하겠다면 따라가실 분들은 없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제 귀농이나 귀촌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오래전부터 좀 계획하시고 좀 체험하시고 노력하신 부분 후에 나중에 좀 은퇴를 실질적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EBS에서 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초반부에, 그러니까 인류의 차이는 이제 노부부들 얼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인터뷰하는 아내분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적응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퇴를 앞두고 얼마 안 앞두고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가자로우면 대부분 실패하고요. 사실 귀농 귀촌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귀농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으세요. 지역에 또 이게 정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잖아요. 돌아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든 시점부터 뭐 지역도 좀 적합한 지역도 찾아보고 가서 미리 체험도 좀 해보시고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하기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를 가장 선호하세요, 지역?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 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취업을 하러 오거나 아니면 직장 이것 때문에 올라오신 남성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은퇴학교라는 채널에서 예. 이제 귀농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 이제 인터뷰 해보면은 예. 대부분이 이제 연금생활자 하시더라고요. 네. 직업군이나 공무원 네, 하시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내가 거기 가서 네. 뭔가 벌이를 창출해 가지고 하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 그 소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건축 탐구 집이라는 걸 저희가 보다 보면 네. 뭐냐면 거기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 교수였다가 이렇게 하면 대학 교수 연금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기본적인 생활이 이제 보장이 돼 있고 뭐 또 주거 이런 것들도 네. 뭐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둔 자산으로 뭐 충분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즐길러 가신 부분이 더 커 보이더라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노후 준비도 잘 안 돼 있는데 네. 거기서 무슨 새롭게 네. 뭐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네. 노후를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그게 쉽지 않은데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가셔서 준비 없이 가셔서 성공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기농이나 기초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으면 네. 저보다 내용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아, 현실적으로 이제 뭐 진짜 농사를 지어서 내 생활비를 벌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려운 생각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책에서 이제 앙코르 커리어라는 단어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작가님 책에 처음 봤거든요, 이 단어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앙코르라는 단어는 네. 뭐 앵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2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생 2막에 들어가서 네네. 지속적으로 어떤 그 좋은 소득이 창출되고 네. 개인의 의미와 성취가 이제 보장이 되고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냥 대부분이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네. 직장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앙코르 커리어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네. 상담했을 때 네. 그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주재를 하시다가 40대 그 뭐냐면 저한테 재무 상담을 받았어요. 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10년 후에 네. 나는 퇴직을 해서 네. 다른 일을 하고면서 살고 싶겠다,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대기업에서 네. 급여도 굉장히 높고 50대면 어떻게 보면 소득의 정점에서 네. 퇴직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패스파인더라고 네. 그 이제 강릉 살아보기, 네. 무슨 남원 살아보기. 네. 그래서 지역 사회하고 도시하고 연결하는 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와. 그런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그렇게 아까 귀농 기촌 미리 체험해봐야 된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앙코르 커리어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아직은 뭐 수입을 많이 올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대표는 네. 하시는데 네, 네. 하지만 개인이 하는 일에 어떤 의미와 성취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네.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더 그 패스파인더라는 회사가 더 발전을 하면 네. 아마 더 많은 보람과 그쵸. 뭐 수입도 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농과 귀촌할 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앙코르 커리어가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보통 제가 이제 퇴직자분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이제 한 3년, 네. 3년도 되게 굉장히 길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 대부분 이제 1년 뭐 이렇게 앞두시고 이제 그때가 걱정되니까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앙코르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저점 기간?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일단 좋은데 제가 그 기업이나 네. 지자체 이제 강의를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가죠. 네. 그럼 대략 어떤 분들을 대상이냐면 네. 5년 남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3년 남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 네. 바로 닥친 분들한테 효과적이진 않은데 네. 요새는 뭐냐면 재취업 서비스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일단 그것도 이제 좋은 회사에 다녀야겠죠. 네. 뭐 직장 인원이 1,000명 이상 될 때 네. 직원들 나가기 전에 그런 교육들을 다 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얻어갖고 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최소한 뭐 한 5년 정도 뭐 더 빨리 준비하시면 좋고 네. 5년 정도 전에는 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셔야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많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건 사실 세대별로 좀 입장이 다른 네. 것 같긴 해요.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네.
약속만 지키면 네. 정말 좋은 연금이에요. 특히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네, 네, 네. 아니면 곧 받으실 분들한테는 국민연금만한 연금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20, 30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이 네.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뭐냐면 앞으로 많이 내고 네. 덜 받고 늦게 받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건 확실하거든요. 네, 네. 지금 요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게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전 정부 때는 저기 연금 개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시작부터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연금 개혁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기조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로는 가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받고 있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곧 받으실 분들한테는 저는 뭐 이만한 연금이 없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제 최저 소득이 한 33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소득이 지금 553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소득으로 올리더라도 553만 원의 기준에서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최저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네. 소득이 3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보험료 한 3만 원 정도 되려나? 뭐 이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이 20년 동안 내고 20년 동안 수급을 하면 환급률이 몇 프로냐면 1000%가 넘어요. 와. 네. 그 다음에 최고소득 네. 이런 분들도 뭐냐면 20년 동안 내고 20년만 받아도 환급률이 170%예요. 민영보험 따지면 120%, 13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는 20년 동안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나와요. 게다가 뭐냐면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배우자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환급률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줘요. 아, 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변동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만 65세 때 네. 100만 원을 받는다. 네. 그럼 사망할 때까지 100만 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물가 상승이 작년에 네.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1%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뭐냐면 105만 1천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때 네. 친구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네. 얼마 정도 지불하셨어요? 저는 4천, 5천 원? 5천 원? 네. 그리고 많이 지급하셨네. 네. 제가 강의 나갈 때는 뭐냐면 네. 한 50대 중반 분들이니까 네. 600원, 500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한 7천 원 근처가 네,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짜장면 두 그릇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국민연금 뭐냐면 그 가치 떨어진 거를 끝까지 네. 지켜준다는 얘기죠. 매년 보정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으로 볼 때 네. 20, 30대는 저는 뭐 제가 말하지만 네. 국민연금이 최고연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현재는 좀 어렵고 하지만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으면 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도 안 되니까. 네, 네.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국민연금도 그런 네. 개념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그중에 제일 이제 위험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처음 시도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내는 거겠죠. 고갈이 이제 앞당겨지니까 일단 네, 네. 지금 9% 내고 있거든요. 네. 회사가 4.5%, 네. 개인이 4.5%. 이게 뭐 한 12% 정도로 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걸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렵죠.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따를 거예요. 정치에 있어서. 왜냐하면 받고 있는 사람한테 뺏을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곧 받을 사람들한테 아 70세에 받으세요. 아니면 연금액 확 줄여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거의 뭐 이거는 저기 외국 같은 경우는 연금 개혁 할 때마다 폭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데 네. 미세하게씩 뭐 조절은 되더라도 당분간은 뭐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20, 30대는 제가 봤을 때 뭐 국민연금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50대 분들은 무조건 많이 늘리고 많이 넣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강의 가서 대부분이 50대 중반 이후시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한 유리한 조건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뭐 만 63세,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하신 거고 네네. 만 63세, 만 64세, 뭐 1969년생 이후가 만 65세에 받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남으신 분들이니까 네네. 이럴 때는 저는 뭐 늘리는 게 좀 유리하지. 늘려라. 아, 유리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냐면 늘리는 방법은 네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네네. 많이 내거나 네.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내는 건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가 없어요. 네. 왜? 급여의 일정 부분을 9%를 해갖고 반반 내는 거니까요. 네. 또 많이 낸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큰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작을 때는 황금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소득이 높을 때는 황금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제외해놓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연금액이 증액이 돼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제도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반환 일시금 반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진도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네. 그때는 직장 가입자였죠. 97년에 우연히 지금은 신한 라이프고요. 네. 제가 입사할 때는 네덜란드 생명이었는데 ING 생명으로 바뀌었던 회사를 우연하게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직장 가입자에서 그만두고 1년이 지나면 국민연금 냈던 거를 한 번에 돌려줬어요. 오, 그때는. 네. 그러니까 2000년 이전, 1999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돌려주니까 하는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니다 보고 이런 제도를 알다 보니까 깜빡 잊었던 거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돌려받은 금액이 한 420만 원 정도? 오.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반납이라는 건 다시 그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뭐냐면 420만 원 정도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자가 붙어서 한 1035만 원 정도를 제가 돌려줬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했을 때 제가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알아봤더니 연금액이 월 30만 원이 늘어나요. 와. 그러면 제가 뭐냐면 3년만 그쵸. 제가 연금을 받고 3년만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저한테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살렸어요. 따라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고 무렵에 반환일시금 받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나 챙겨야 될 건 뭐냐면 이때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직전 월급의 70% 정도 수준의 국민연금이 계산되게끔. 근데 지금은 소득 대체율이 몇 프로냐면 40%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 시절에 내가 만약에 반납할 수 있으면 가입기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분들한테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입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입자에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내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음 제도가 추납인데 한동안 뭐냐면 강남 사모님의 재테크라고 그래갖고 이걸 뭐 그냥 그 한 2, 3년 직장 생활하고 60세까지 그 기간 동안 그걸 한 번에 내면서 연금액이 한 번에 200만 원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10년, 즉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한 이런 제도가 있고 또 그냥 남성분들에도 중간에 뭐 직장을 우리가 한 직장에 계속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중간중간 끊어지신 분들 그쵸.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살리는 게 유리한지 그 보면 아까 제가 반환일시금 반납할 때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알았잖아요. 추납의 효과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효과 대비해서 하시고요.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금액을 좀 많이 내고 있다면 지금 추납하는 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많아지고 추납할 때는 뭐냐면 아까 국민연금은 4.5%를 회사가 내고 4.5%를 내가 내잖아요. 이 9%를 다 내가 내야 돼요. 그리고 보험료가 높으면 추납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국민연금 만 60세까지는 60세 이전까지는 의무가입이거든요. 그때 그만두고 이미 가입을 해갖고 추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 이득을 한번 이득과 손실 이 부분을 좀 따져보셔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만 18세에서 만 60세 직전까지가 의무가입 기간이에요. 이때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 받기 그게 의무 기간이 끝나서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기간까지 갭이 생기잖아요. 내가 60세부터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3년 정도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해서 보험료 요새 최소는 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제도는 뭐냐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해야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냐면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 효과를 알아봐서 추납을 하시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 30대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퇴직을 금방 하신 분들, 퇴직이 가까우시고 은퇴가 이제 저기 60세 가까우신 분들이 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 이 세 가지 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 30대는 반대로 하면 되나요? 20, 30대는 선택이 없죠.
20, 30대는 제도, 이게 이제 강제법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면 20, 30대는 대부분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요.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는. 네, 요즘 그렇게 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0, 30대는 뭐냐면 급여 받으면 네. 내가 내기 싫어도 4.5% 내셔야 돼요. 아, 그건 내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20, 30대는 뭐 미리 이 제도를 아니고 네. 나중에 은퇴할 즈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네.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아버지도 고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기 수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미리 이제 좀 내가 월 수령을 다운시켜서 몇 년 앞당겨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5년 정도 앞당겨 받으면 네. 그런 연금을 조기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국민연금 받는다, 살아서 제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네.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연기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기연금을 받을 때는 네. 연간 뭐냐면 연금액이 6%씩 감액이 돼요. 그래서 5년 조기로 땡겨서 받으면 네. 최대 30%까지 감액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65세에 100만 원을 네.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네. 5년을 땡겨 받으면 70만 원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네. 증액이 돼요. 네. 그래서 5년을 연기를 하면 36%가 증액이 돼서 좀 같은 기준으로 하면 처음 스타트가 136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강의나 상담할 때 항상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뭐냐면 평균 수명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실 걸 걱정하지도 마시고 너무 늦게 사실 것까지 걱정하거나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 네. 일단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조기연금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조기연금하고 노령연금하고 비교하면 대략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76세 정도면 이제 역전이 돼요. 노령연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져요. 네네. 그럼 우리가 수명을 생각할 때 76세, 아니 누구나 수명은 예측할 수 없지만 네네. 76세, 60세까지 이제 사신 분들이 76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보다는 76세 이후에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라도 네. 그 나이에 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쵸, 그쵸. 반 정도는 네. 더 이상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 저기에. 그래서 일단 무조건 뭐냐면 저는 조기연금을 받는 건 무조건 손해다. 조기연금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너무 어려우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냐면 무조건 5년을 땡겨야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연단위, 월단위로 끊을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령연금하고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 네. 그냥 83세 정도에 이제 역전이 일어나요. 연기연금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되니까 저는 뭐냐면 노령연금이나 네. 연기연금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가 없다. 단 뭐냐면 연기연금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언제냐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네.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네.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 받는 게 감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65세부터 했는데 70세 사이에 우리가 소득이 많은 일을 하면 네.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뭐냐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이런 걸 선택할 때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해요. 노령연금 100% 받든지 네, 아니면 연기연금을 100%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네. 그러지 않고 노령연금 50%, 연기연금 50%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40%, 60%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 단위로 증액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네. 사실 감액이 조금 일어나면 네. 아쉬우면 더 빨리 받는 것도 맞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가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평균 수명에 근거했을 때는 조기 수령은 좋지 않다. 그렇죠. 무조건 네. 손해죠. 무조건 그래서 조기연금을 보통 우리가 손해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을 이제 내 이제 원금 넣는 거 이제 환수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조기에 빨리 받아가지고 내 원금을 빨리 찾는 게 또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제, 곱게 받아서 수익률을 올린다는 가정을 네,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얼마 차이 있을까요? 저는 제때 받는 것보다 그 역전 현상에서 하면 몇천만 원, 뭐 억 단위로 나중에 뒤로 가면 오래 사실수록 네. 차이가 있는데 그거 받아서 미리 굴린다? 저는 그거보다는 제때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건강보험 때문에 네. 요새 이제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맞아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네. 옛날에는 뭐냐면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2,000만 원 줄어들면서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7만 원 이상 안 받게 조정하려면 손해연금을 받아야 된다. 아니, 조기연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첫째, 일단 뭐냐면 요번에 이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때문에 네. 탈락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이 이제 그 뭐냐면 네. 많이 받으니까 네. 3,400 그 선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네. 2,000 선에는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근데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 2,00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배우자 동반 탈락 때문에 4,000명이란 말이야. 네. 일단 아직은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 조기연금을 받을 필요는 1번 없다고 보고 네. 두 번째, 맞췄어요. 166만 원으로 165만 원, 160만 원으로 맞췄다고 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 뭐냐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보장해준단 말이에요. 2, 3년 후에 물가를 다 반영해주면 지금 맞춰놓은 게 오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냐면 피부양자 말고 국민연금 보험료 10만 원 올릴 때 이제 그 뭐냐면 지역보험료로 갈 때 네.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이 과거에는 30%만 반영을 했는데 지금 50%를 반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지역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니고 뭐냐면 국민연금 10만 원을 더 받으면 네. 건강보험이 얼마 정도 더 내냐면 한 1,500원, 1,600원 정도만 더 내시면 돼요. 그럼 저 같으면 국민연금 훨씬 많이 받고 그쵸. 다른 소득 많이 올리고 건강보험 그쵸. 그만큼 내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기사가 있을 때 네. 우리가 그 기사를 냉정하게 나한테 대입해봐서 네.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 책에서 좀 의아했던 게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 45%가 된다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일단 국민연금은 아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의무가입이지만 네네. 직장에 안 다니시면 의무가입이 일단 아니에요. 안 내신 분들 좀 많이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언제 도입됐냐면 처음 1988년에 도입됐어요. 네. 그다음에 전 국민이 도입된 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가입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65세 노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아주 오래된 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받는 비율이 45% 정도 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네. 노령연금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날 거고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금 노령연금 받는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뭐냐면 저희가 수령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못 봤을 때는 예전에 뭐냐면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20, 30대 가진 생각하고 그때 20, 30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주변에서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낸돈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시각이 네. 긍정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네네. 우리가 보험회사에는 개인연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이제 개인연금 보험 많이 팔려면 네네. 국민연금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가는 어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가입자는 의무 가입인 반면 네. 소상공인이나 저기 프리랜서 등은 네. 뭐 안 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있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적인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받고 있거나 곧 받으실 분들은 무조건 국민연금이 유리하세요. 이번에 퇴직연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예. 퇴직연금의 핵심은 뭔가요? 일단? 그러니까 퇴직금이 옛날에 이제 퇴직연금 네. 제도가 이제 도입된 배경을 보면 네. 예전엔 퇴직금을 회사가 충당금을 네. 쌓아놨다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퇴직할 때 지급을 했는데 네. 회사가 이제 파산하거나 네. 도산하면 직원분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가 바뀌어갖고 2005년부터 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퇴직금을 회사가 자체 충당하는 게 아니고 네. 외부에 지정한 금융회사의 퇴직 그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기면서 네.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 어떤 수급권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이제 퇴직연금의 핵심이죠. 그 이제 임금 피크제 직전 DC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왜 그런가요? 일단 보통 이제 우리가 퇴직금이나 네.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방식이 퇴직 전 네.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네. 근속 연수를 곱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네. 고용은 보장해주되 그쵸. 임금은 슬라이드하게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임금 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7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이제 높아지는데 네. 이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서 600만 원 줄었다면 네. 퇴직금이
그걸 변환을 안 해놓으면 나중 가서 뭐냐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DC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정보가 좀 부족한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임금 피크제 말고도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직도 있고 네. 그 회사 성과가 정말 좋아.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도 많고 급여도 많은데 앞으로 이제 급여가 좀 줄어들 것 같아. 그때 DB형으로 가입됐다면 뭐 DC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보통은 뭐냐면 DB형은 네. 심사원이나 뭐 이렇게 저직급일 때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는 네. DB형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부장 정도 되면 이제 임금 상승률이 네.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뭐 DC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퇴직 관련 거의 모든 세금을 이제 해결해 준 IRP 통장 네.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P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려해요. 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가 네. 일단 DB형 제도, DC형 제도, 기업형 IRP 제도가 있어요. 네. DB형 제도는 이제 뭐냐면 그 개인들이 네.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퇴직할 때 네. 아까 말한 그 계산식에 대해서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해서 네. 주니까 네. 그게 뭐 잘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개인들이 신경 쓸 건 없는데요. 네. DC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년 12분의 1 이상을 DC형 계좌에 넣어주잖아요. 네. 따라서 개인들이 그걸 잘 굴려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률이 좀 높아져야지 네. 똑같은 퇴직 그 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퇴직할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똑같이 입사했더라도 네. 어떤 분은 DC형을 무관심하게 그냥 네. 정기예금 같은 것만 넣어갖고 굴린 사람하고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투자에 관심을 가져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하고 네.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품이 DC형. 그다음에 기업형 IRP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DB형, DC형은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기업형 IRP는 좀 작은 회사들. 네네. 아주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가 DC형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형 IRP를 선택을 해요. 이럴 때 기업형 IRP는 네. 같다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55세 이전에 네. 퇴직을 하면 네. 무조건 IRP를 만들어야 돼요.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네. 근데 55세 이후에는 다른 선택지도 있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계좌 용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다 보면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네.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네. 작년까지는 700만 원 정도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네.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네.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연봉 5,500만 원, 네.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네. 그 이하면 네. 납입금액에 네. 16.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초과하면 네. 13.2%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저희가 거기에 납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16.5%나 그쵸. 13.2%로 확정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상품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연금이 부족하다면 아까 저 50대는 개인연금 보험 가입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IRP나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은 네. 이제 세금 혜택들이 있다고 써주셨잖아요. 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를 네. 30에서 40% 정도로 감면을 해줘요. 첫 번째. 네. 그래서 일단 뭐냐면 그 저희가 10년 이내로 네.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30%를 이제 퇴직소득세를 내고요. 네. 그 다음에 11년 차부터는 40%를 내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IRP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과세이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과세이연 효과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네. 예금을 가입하거나 일반 계좌에서 ETF를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15.4%가 바로 원천징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예금을 하거나 아 물론 연금저축에서는 예금이 안 됩니다. 네. IRP에서는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안 떼요. 그 세금까지 같이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세가 보통 우리가 일반 55세 이상은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나와요. 네. IRP 계좌면 퇴직소득세를 더해서 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 세금까지도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게 되겠죠. 네. 연금소득세 되는데 네. 네.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 즉 70세 이전까지는 5.5%, 네. 80세까지는 4.4%, 네.
3.3%, 80세 이상은. 그럼 아까 세액공제 네. 13.2% 노리고 16.5% 하고 네. 과세이원 효과 와. 있고 퇴직소득세 감면하고 네. 나중에 세금만 엄청 크긴 하네. 연금소득세 내니까 와. 시간의 힘에 의해서 IRP 계산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 보통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연금으로 받으시는 숫자가 네. 지금 점점 늘고 있지만 네. 일시금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뭐냐면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 계좌를 열어서 일시금으로 받으셔야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어요. IRP 공제는 그냥 필수네, 필수 선택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개인이 세액공제 받는 거는 선택인데 의외로 제가 다니다 보면 네. 참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네. 개인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정말 많아서 네. 그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냐면 현실이 좀 빡빡하면 필요함에도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가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뭐냐면 국가가 뭐냐면 공적연금만으로 개인들한테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우리 개인들한테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면 그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연금으로 받으라는데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네. 줬던 걸 다 뺏어갈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제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제도를 이용해서 3천만 원을 아낀 사례도 책에 실어줬잖아요. 네.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일단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라는 거를 이제 이용하려면 네. 네. 우리가 이제 퇴직소득세를 네. 많이 내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근속연수가 짧거나 네. 퇴직금 금액이 많은 경우에요. 근데 퇴직금 금액이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많은 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놓고 일단 근속연수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입사해서 근속연수는 퇴사할 때까지 이제 근속연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이 네. 이렇게 중간 정산하신 분들이 많아요. 퇴직금을. 그러면 근속연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이 근속연수가 되니까 내가 20년을 뭐 입사해서 20년 후에 퇴직한다고 치면 10년 후에 중간 정산을 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니까 이제 근속연수가 10년이 되고 그다음에 이 앞에 퇴직소득세는 급여가 낮으니까 네. 퇴직소득세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네. 퇴직금이 적으니까 네. 중간 정산 금액이. 네. 근데 이 뒤는 급여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0년만 인정받아서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내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따라서 뭐냐면 입사서부터 퇴사까지 네. 그 기간을 인정해서 네.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제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고 제 책에 있는 사례는 뭐냐면 네. 제가 실제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은 사례인데 이분이 27년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17년 후에 중간 정산을 했는데 그때 7,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았던 7,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네. 퇴직소득세는 200만 원만 냈고 근데 나중에 이제 17년 후니까 27년을 근무하셨으니까 10년이 남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퇴직금하고 그 회사가 이제 명퇴금을 한 2억 줘서 이제 4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왔냐? 7,200이 나온 거죠.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을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걸 다 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셨어요? 해갖고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라는 제도 모르세요?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계산을 하시면 이걸 적용받아서 아까 중간 정산을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시 재계산을 하면 퇴직소득세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어갖고 결국은 뭐냐면 실제 세금이 4,200 정도 됐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한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아끼셔갖고 했는데 네. 이미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보정 기간이거든요. 네. 바꿀 수 있는 기간. 그래서 그 기간 지났고 네. 이렇게 잘못됐을 때 뭐가 있냐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요청하면 네. 5년 안에는 그걸 보정하실 수가 네. 있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 제도를 모르고 중간정산 이후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내셨다 그러면 네. 아직 시간이 안 지났다면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재계산해서 세금을 한번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제도를 모르나요? 어떤가요? 제가 강의에 가면 네. 대부분 다 모르시고요. 아, 근데 이제 조건은 좀 있어요. 네. 뭐냐면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셨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다녔다가 네. LG전자에 입사하면 네. 이건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합병이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네. 뭐 이제 고용승계가 되면서 네. 삼성전자에서 LG전자처럼 합병되는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인데 뭐 삼성으로 네. 같이 돼서 그게 연계되는 조건으로 될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네.
담당자가 모를 때도 있어요, 회사. 특히 이제 뭐냐면 대기업보다는 회사 규모가 그쵸, 작아지면 그쵸. 모르세요. 그게 뭐예요? 거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담당자분들이.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알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그걸 챙겨, 우리 권리를 이렇게 챙겨가야지 네. 챙길 수 있다는 거. 그 개인연금을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라는 몇 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하는데 50대를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책 낸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가 네. 사실은 50대 이후가 일단 1차 네. 독자층이에요. 네. 그리고 뭐냐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4, 50대 정도가 읽으시면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타겟을 놓고 네.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한 50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공적연금, 퇴직연금 뭐 이렇게 봤는데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개인연금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개인연금 가입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네. 이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보험은 사업비가 좀 크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지양을 하시고 가능하면 뭐냐면 IRP나 연금저축같이 네. 지금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이게 뭐냐면 900만 원까지 올해 제도가 바뀌어서 네.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두 개 최대 합산 한도는 1,8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전 1,800만 원을 다 채우는 것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조금 내잖아요. 네. 이 세액공제 받지 않는 나머지 900만 원은 일단 뭐냐면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뺄 때도 저기 뭐냐면 그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단 뭐냐면 그 원금에 대한 수익을 받을 걸 뺄 때는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지만 그 수익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에서 3.3%만 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다 어려우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지역보험료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소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감안할 수 금융소득도 감안을 하잖아요. 이럴 때 IRP 계좌나 이런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으면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낄 수 있고 또 이제 자산이 많으면 금융자산이 많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1인당 2천만 원 이상 되면 네.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감으로 유리한 부분이 되니까 저는 가장 먼저 1순위로 IRP나 연금저축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주택연금은 정말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그러셨네. 또 반대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분이 네. 굉장히 좋으신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동산 불패신화랑 맞물리면서 네. 약간 좀 굉장히 주택연금 거부감이 심하신 네. 분 많았는데 작가님부터 기본적인 생각 어떠세요? 저는 뭐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지만 네. 일단 주택연금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단 뭐냐면 주택연금 네. 같은 경우는 네. 55세 이상부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네. 55세를 넘어 신청할 수 있고 네. 연금 산정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어린 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이른 시기에 내가 연금을 신청하면 네. 연금액이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고려 대상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70세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필요하면 아 그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런 선택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뭐냐면 그냥 무조건 주택연금이 네. 나쁜 제도다. 네. 뭐 이런 제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되고 굉장히 가입자 수가 처음엔 적게 늘어났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고 거꾸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뭐 주택연금 좀 신청 안 하고 나중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적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책에서도 사례로 넣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주 자산이 있고 네. 주택연금 신청 안 해도 충분히 노후 현금으로 가능하다면 네. 굳이 뭐 주택연금 신청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노후 생활이 집 한 채 말고는 안 되니까 자녀들이 뭐냐면 50만 원씩 각출을 해서 부모님 은퇴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때 자녀들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주택연금을 꼭 가입하라고 했어요. 네. 부모님이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좀 가입하고 싶었는데 네, 네, 네.
어머님이 아 부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개념 좀 싫어하시고 그쵸. 그래서 집안채 나중에 뭐 이렇게 물려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선택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따님이 저한테 부모님을 다 모시고 와서 어머니를 설득해 달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 게 이제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아니 이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그 부양하려고 매달 50만 원씩 내는데 이 돈으로 이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셔야지 자녀들이 그걸 부양비로 해서 되시겠냐. 네.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따라서 왜냐하면 부모님도 주택연금이 그때 한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70에서 80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한 4억 정도 됐던 어떤 그런 가치 되는 것 같은데 연금액도 꽤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더 이상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뭐냐면 집안채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죠. 자녀들도 뭐냐면 부담에서 벗어나서 그거 갖고 자기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무조건 뭐 주택연금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의 선택지다. 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택연금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55세 이상 이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은 연령 기준으로 가는 부분이고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래 살면 유지할 수 있어요. 그쵸, 장수하면. 내가 집값이 5억인데, 네.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더라도, 네. 뭐냐면 보증비용이나 대출 이용 다 해서, 뭐냐면 물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거꾸로, 내가 이제 5억이란 재산 가치를 갖고 맡겼는데, 2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3억을 자녀들한테, 뭐 상속인들한테 돌려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금 받는 것도 뭐냐면, 배우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로 두 배우자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일단 다 받을 수가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도에 따라 상속이기 때문에 약간 그 애로사항이 있지만 뭐 신탁연금이나 이런 거 가입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보증비용이나 대출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만 그걸 매달 받는 데서 정산하지 않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해지하신 분들이 많이 그쵸, 생겼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그 해지하신 분들이 그 집을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 받던 연금하고 보증비용, 대출비용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금융자산을 다 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집을 못 팔아서 집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거래도 뭐 이렇게 만만치 않고 네. 내가 원하는 가격하고 그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못 팔았어. 그래서 내 월 생활비가 안 나와.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주택연금을 한번 해지하면 중도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때까지 3년 정도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손해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번에 출간한 내연태통장 사용설명서 안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네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집값이 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유리한 거네요? 일단 저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세금이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게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상승 정도 네. 올라가는 정도.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에는 폭등론자가 네. 있는 반면 폭락론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과연 이게 폭락이 계속 만약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네.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이에요. 아, 제도 자체가 위험하다? 아니 만약에 집값이 네, 계속 떨어진다면 계속 떨어지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내가 5억짜리를 얻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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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미만으로 하면 돌려줘야 되고 네. 그 이상이면 무조건 다 그쵸.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전제는 뭐냐면 집값이 계속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 상승한다고 폭등은 아니더라도 네. 상승한다는 거에 방점을 놓고 제도가 마련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 전제가 흔들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보유한 자산으로 이제 현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아까 주택연금을 내야 할 때 다른 대안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그러면 저가 아까 이제 다운사이징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같은 지역에서 평형을 좀 줄이거나 네. 아니면 외곽 지역으로 평형을 유지하되 나갈 때 네. 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네. 7억짜리 집으로 옮기면 3억 정도가 생기잖아요.
이거 갖고 뭐냐면 월세 받을 수 있는 아파트나 뭐 어떤 다른 부동산 임대 물건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그때 나오는 임대 소득이 주택연금보다 같거나 많다면 네. 그렇게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또 운이 좋으면 뭐냐면 그렇게 매수했던 어떤 자산이 네.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자산을 안 사더라도 네. 금융 자산으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주식 투자에서 요새 별 이렇게 우리가 네. 많이 실패를 했지만 네. 그래서 하여튼 금융 상품을 투자해서 그게 마찬가지로 주택연금 이상을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집에 대출이 많이 껴 있잖아요. 네. 그럼 주택연금에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요. 그럼 5억짜리 집에 예를 들어서 1억의 대출이 껴 있다. 그럼 주택연금의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해서 1억을 갚으면 1억에 대한 원리금 나가던 게 내 네. 현금 흐름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퇴직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 퇴직 전에 부채는 네. 다 해소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정말 부담 없을 정도로. 아까도 보험료도 마찬가지지만 퇴직 전에 소득이 많을 때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퇴직 후에 소득이 줄어들면 네. 그 원리금 부담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채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법도 은퇴 전에는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손보험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실손보험료는 저도 이제 체감을 하거든요. 매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네. 10%씩 오르더라고요. 네. 네. 실손보험료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사실. 진짜 거의 2~3년 동안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젊으시니까. 네. 네. 이런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이대로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실손보험이 대중화됐죠. 이때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네. 실손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를지는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보험금 청구되는 거를 네. 비율을 보면 사실 아까 암진단비나 뇌졸증, 뭐 사망 이런 것들은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비로 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죠. 결국 하나 원칙을 두어야 될 건 뭐냐면 네. 앞으로 끝까지 네. 갱신 못할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네. 1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 2009년 2월, 그 2009년 네.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네. 저는 뭐냐면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네.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2세대는 뭐 한 1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3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조금 늘어나고 사실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4세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장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언젠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아마 굉장히 커다란 숙제가 될 건데 저는 뭐 퇴직 전하고 퇴직 후가 그걸 가르는 어떤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 또 있잖아요, 실손보험이.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세대가 바뀔수록 나빠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적자도 심해진다 하고 뭐 요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어쨌거나 뭐 기본의 구조가 지금 잘 안 맞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 생각 맞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세대가 좀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네. 실손 보험은 갱신이라는 거에서 이제 방점을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5년 갱신 상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3년 갱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전부 다 1년 갱신으로 이제 다 통일이 됐어요. 네. 갱신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네. 나이하고 손해율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그래서 보험은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비싸요. 네. 그러니까 나이를 적용받는 나이에 대한 거는 별로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나이가 많지 않은 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손해율인데 네. 손해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네. 보험회사가 그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100원을 받았어요. 네. 그럼 100원보다 적게 나가면 사실은 뭐냐면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하지만 지금 뭐냐면 손해율이 135%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원 받아서 135원을 지급하니까 뭐냐면 보험사는 계속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보통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네. 이 케이스는 뭐냐면 보험회사의 잘못보다는 네. 개인들하고 병원들의 문제도 좀 있어요. 개인들은 뭐냐면 의료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 나는 보험금도 안 받아왔는데 네. 보험료 올라가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안 받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건강하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100%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가 실비를 받아가는 케이스고 그중에 또 10%가 네. 많이 받아가는 케이스예요. 사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면 의료 쇼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네, 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가입했냐 물어봐서 가입했다면 좀 과잉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로 끝날 것도 도수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서 손해율이 증가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 가입자들의 연대 책임이에요. 따라서 연대 책임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처음에 예상할 때는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가는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부담금을 높여서 네. 손해율을 낮춰서 네.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었어요. 네. 근데 3세대까지 했는데도 안 된 거야. 네. 그러니까 4세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1, 2세대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1세대는 2009년 7월, 2009년 이전일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제가 전화를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우량하는 사람들은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는 게 없죠.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내면서 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량자들이 많으니까 여기 손해율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네. 이런 어떤 리스크도 좀 있어요. 따라서 뭐냐면 하나 아까 이제 30대 중반이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비교하기가 그런데 50대 중반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 여태까지 병원을 안 갔어도 네. 앞으로 병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되고 4세대로 갈수록 보장은 나빠지는데 뭐냐면 보험료는 싸진다. 4세대 기준으로 보면 1세대 보험료의 30% 수준이고요. 2세대 기준으로 하면 50% 수준. 3세대 기준으로 하면 90%인데 3세대가 언제냐면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예요. 근데 3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4세대로 전환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왜? 아니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고 보장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4세대 실손보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네. 일단 급여 네. 그거는 자기부담금 20%. 네. 그러니까 옛날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급여 보험이 되는 거는 자기부담금 20%. 비급여는 자기부담금이 30%란 말이에요. 게다가 뭐냐면 예전권은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도 내 보험료 변동이 없었는데 네. 4세대 실손은 뭐냐면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면 네. 그 다음에 보험료가 최대 100%에서 3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안 받아가면, 보험금을 안 받아가면 네네. 올라가지 않고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나이만 조정돼서. 그런 단점이 있고, 네. 전반적으로 뭐냐면 보장이 축소가 됐어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면 갈수록 보장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만기가 5년 만기예요. 네. 따라서 뭐냐면 5년 후에는 뭐냐면 갱신은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이 바뀌어서 약관이 바뀌면 그걸 동의해야지 연장이 된다는 그쵸, 거. 그쵸.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염두에 두셔야 돼 갖고 네. 제가 이런 조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요. 저도 아직까지 전화를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손 전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요새 보험회사들이 뭐냐면 문자나 톡을 날려서 4세 실손 전환하면 이렇게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할인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거 떠나서 저도 이제 아직 안 한 거는 뭐냐면 아직은 제가 소득이 있고 벌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지금 이전에는 저도 병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앞으로 가게 되면 유용할 것 같으니까 현재까지 내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소득이 줄어들면 네. 즉 퇴직을 해서 은퇴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이 줄면 보장도 중요하지만 얻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손전환으로 고려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갈아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결론은 이제 누구도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지병이 있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당분간 유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아무래도 병원 가는 경우가 많고 네, 네. 자기 부담금이 적으니까 네, 네. 그럴 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만기까지. 만기란 건 언제냐면 옛날 거는 8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60세에 10만 원이 넘는데 네. 그걸 3년, 5년마다 갱신할 때 그 보험료가 네. 정말 몇백만 원 나온다는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말이 안, 그 납득이 가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될 때 유지 못하게 되잖아요. 지병이 많더라도. 네. 차라리 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은퇴자산에서 제가 아까 그 보험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 그러니까 보험이 좀 부족하면 네. 은퇴자산에서 한 2, 3천 정도를 떼놨다가 차라리 좀 부족한 걸 거기서 좀 메꿔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손보험 아예 안 들고 그렇게 은퇴사를 따로 떼어놓는 방법들은 어떻게 아니 저는 보험이 없는 거는 왜냐면 언제 나한테 리스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리스크가 오면 그 치료비가 엄청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4세 실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정말 싸요. 대학생들은 뭐한 6, 7천 원이면 돼요. 요새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정도 방어수단은 내가 20, 30%는 부담하더라도 그 정도 방어수단을 해놓는 거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뭐 약간 이상적인 노후 설계라는 거는 결국 모든 리스크를 좀 분산하고 제거하는 쪽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냐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일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뭐냐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이제 은퇴 단계로 가면, 노후 단계로 가면 줄여놓지 않으면 이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만일의 경우 이런 데 자원을 쏟고 반드시 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쏟지 않고 이러니까 뭔가 불균형이라서 우리가 현실보다 더 어렵게 노후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절대 100세 만기 상품 갈아타서 안 된다는 이유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짜장면값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 짜장면값. 아, 예. 국민연금 얘기할 때. 그럼 80세 막 내가 30세 저기 보험을 가입했어요. 암진단비 2천만 원 받는 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72 법칙 뭐 이래갖고 맞아요. 반감기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3%라고 감안하면 24년마다 반감이 돼요. 그러면 내가 30세에 가입한 2천만 원은 54세가 되면 1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되고 78세가 되면 500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102세? 이렇게 되면 25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5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대세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암에 걸릴 확률이 3명 중에 1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뭐 걸려요. 근데 젊을 때 암에 걸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수 있는데 75세, 80세 이럴 때암 치료를 잘못하면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맞아요.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인간의 존엄도 좀 훼손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 게더 현실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80세 만기를 35세 때 내가 가입했어요. 20년 납으로. 그러면 55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50세쯤 돼서 내가 아 이거 100세 시대인데 80세 만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전 거좀 날리고 나 새로 가입해야 돼. 그럼 50세 이제 새로 가입하면 앞으로 최소한 보험은 20년 납입을 하잖아요. 납기를 줄이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직 전에 그 보험료를 내는 거는 약간은 가능하겠지만 퇴직 후에 그 보험료를 내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렇게 바꾸신 분들이 그걸 잘 유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부분 해약을 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 노후에는 노후 생활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 작가님 답변을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이게 그냥 이상적이거나 뭐 굉장히 그 돈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 넛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답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언젠가 다 죽게 되잖아요.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돈이 있어야지만 자식들이 한 번에 더 만들 때 얼굴 물어보고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죽을 때까지 재산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이 뭐 많지 않으시면 가져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지 않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을 물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줄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시면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탈세를 하진 않더라도 절세를 하는 거는 원한다고. 그럼 절세를 하려면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망할 때다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있는 세금 다 내고 애써서 모은 돈 세금으로 다 내고 싶으시면 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될그 이상의 재산이 있으신 아 분들에 그렇죠. 해당되는 얘기죠. 그럼 이제 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좀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녀들한테 돈을 이렇게 줘도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이 몇 명입니까? 4,800명. 그때 돈이 오가는 거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그 일일이 다 관여해서 추징을 하고 하기에는 인력도 딸리고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뭐냐면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집을 샀을 때 네.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계좌를 네. 조회를 해요. 네. 짧게는 1년, 네. 뭐 2년, 네. 5년, 네. 그래서 의심스러운 10년까지 또 그래도 안 나오면 형제끼리 움직인 돈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찾아내는 부분에서 찾아내면 그동안 증여해서 세금을 안 냈던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오죠, 추징이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집을 사면 얼마 전 정부에서는 더 강화됐던 부분이고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해서 네. 뭐냐면 나중에 증여세를 이렇게 추징당하는데 마찬가지로 기한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다 잊을만 하면 그때 나와서 그쵸. 문제가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리미리 뭐냐면 그런 것들을 소명할 자료나 입증할 자료들을 미리미리 챙겨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다 어쨌거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아, 그렇죠. 네. 그 이제 은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은퇴라는 개념이 상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은퇴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슨 퇴직하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일거리를 찾잖아요. 네. 이 작가님 느끼시기에 네. 진짜 그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은퇴가 네. 몇 세쯤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퇴직하고 네. 은퇴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퇴직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만둔 걸 퇴직이라고 하고 은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일을 안 하고 여유롭게 한가롭게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은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퇴직 연령 평균을 보면 주된 일자리, 네. 즉 주된 일자리라는 건 소득이 제일 많은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네. 49.3세예요. 네. 근데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72.3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72.3세가 은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 연령이라는 거는 네. 그 이후에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뭐 몇 세가 정년 퇴직이 60세니까 60세가 은퇴라 그러면 3, 40년이 너무 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정년 퇴직하기까지의 시간보다 네. 정년 퇴직 후에 살아있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을 한다는 게 꼭 돈을 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개발하고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따라서 저는 은퇴 준비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은퇴 시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보면 아까 평균 연령 정도 된다면 네. 그때 되면 이제 건강이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어떤 그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60세까지 일하는 것도 싫어.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뭐 빠이어족이라고 해서 조기 네. 은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아 나는 정말 일이 좋고 나 일 때문에 이제 건강하고 일을 통해서도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젊어진단 말이에요. 일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가끔 빨리 이렇게 늙으신 분들 네. 많아요. 네. 이런 시점을 볼 때 통념적인 은퇴 시기 그러면 우리가 연금 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65세? 근데 65세 그 인구가 예전에 65세 인구에 비하면 엄청 젊으시잖아요. 네, 네.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나이에 네. 0.8이나 0.7을 맞아요. 곱하면 과거의 노인들의 연령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시기는 저는 사회 아까 뭐 적정 부부의 노후 생활비가 얼마가 적정하다. 이건 참고치일 뿐. 국민연금을 받는 게 65세다. 이건 참고치일 뿐. 그래서 만약에 일을 좋아하고 하신다면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은퇴 시기를 정하는 게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생각하시는 그 성공한 은퇴 후의 삶의 모습?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건강해야죠. 건강. 일단 저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건강이 안 돼 있으면 돈도 많이 나가요. 의료비 지출도 네. 많이 나가고 네. 아까 이제 병원비 얘기하셨잖아요. 네. 75세 정도 기점으로 하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9988234. 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네. 사망하는 거. 의료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까 지금 월급 받듯이 3대 연금으로 기본적인 기초, 기본, 약간 여유로운 은퇴 생활비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일하고, 취미 생활이 있으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일자리는 뭐냐면 전일제 일자리가 아니고 시간제 일자리를 하면서 일의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조금 얻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 시간은 내가 취미생활이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고 네. 이러면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거 뭐 봉사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뭐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네, 네. 이러면 좀 성공하는 은퇴 생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좀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제가 네. 지금 정말 많은 기업하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 네.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 우리 노후 준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미 준비된 게 많으세요. 그걸 모르실 뿐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대기업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네. 국민연금 네. 강제로라도 어떤지 보았지 않습니까? 네.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단 뭐냐면 아직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은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개인연금 부분이 없으니까 약간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강제로 이만큼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 부분을 준비하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아주 풍요로운 노후 생활까지 몰라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노후의 삶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40, 50대 분들은 눈앞에 닥친 것 때문에 어제도 뭐 아유 돈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있어요. 우리 먹고 쓰고 즐기고 하는 돈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부분에 조금만 투입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고 노후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이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생활이 될 거고요. 노후는 무조건 3더입니다. 3더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은 금액, 더 많은 시간, 더 높은 수익률인데 이제 50대 하시라면 시간은 놓치셨고 그러지만 뭐냐 우리 100세 시까지 살면 앞으로도 계속 그 후반부에 노후 자금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도 하고 더 많은 금액은 뭐냐면 제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만 원의 여력이 있다면 조금 더 해서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 넣는 수준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저금리 상품에 너무 방치하지 말고 충분히 아까 IRP나 연금저축에서도 한 5%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경험을 쌓으셔갖고 가진 자산의 수익률을 너무 높은 수익률 말고 합당한 수익률을 가지고 쭉 가시다 보면 좀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리 너무 지나친 노후 공포가 있다. 네. 이거 맞나요? 일단?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상담하면서 네. 이 사람은 정말 노후에 답이 없다 이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뭐 일단 뭐냐면 빚이 많을 때 그렇게 되겠죠. 아, 빚이 많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계속 일을 할 수만 있다는 보장만 사망할 때까지 네. 일을 할 수 있던 보장만 있다면 사실 노후 준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 많이는 쓰지만 네. 나이가 들면 쓰는 거가 좀 줄어들게 그렇죠. 되잖아요. 나중에 의료비는 좀 늘더라도. 네. 네. 자기가 어느 정도의 목표,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목표, 아까 제가 꿈이나 망상 이런 거 말고 목표만 세우면 할 수 있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직업군은 아까 이제 안정적인 직업군을 물어봤잖아요. 네. 걱정되는 직업군은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처럼 공적연금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저는 걱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이분들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죠. 늦게까지 일할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자영업 현실이 이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없으시겠고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저축을 뛰어넣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강의 가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자발적으로 만약에 가입하는 거로 했으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연금 가입하는 사람 한두 명도 안 됐을 거다. 강제로 뛰었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흘러서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공적연금 다른 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준비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은 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제가 많이 드려요. 잠깐 이제 유튜브 2000희망TV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2시간을 해도 부족하고 맞아요. 3시간을 해도 부족하고 오늘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네. 길지 않습니까? 5시간을 한다고 해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수강생들이 금융지식이나 여러 가지 지식에서 동등하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질문을 하고 싶지만 또 용기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강의 중에는 질문을 좀 막는 경우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그 질문을 듣다 보면 시간을 그렇죠. 더 잡아먹으니까 이제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독자 수 정말 없지만 네. 2000 희망 TV로 해서 주제를 놓고 그래서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개인 상담이나 이제 상담은 옛날처럼 많이 안 하지만 네. 강의의 경험을 통해서 네. 정말 제가 오늘 얘기 이렇게 저하고 나눠 보시면 네. 어떤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주관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요. 제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네. 그런 근거는 충분히 제가 가진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 여태까지 요번에 내 은퇴 통장 설명서가 아니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가 네. 13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저전 네. 단독저서론 해서 13번째 낸 거는 이렇게 서로 뭐 유튜브 네. 그 다음에 제 강의 그 다음에 뭐 책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왕이면 뭐냐면 남들이 못해줄 수 있는 못해주는 얘기 제가 생각하는 얘기 제가 27년 동안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그 작가님하고 이제 뭐 길다 그리고 짬짜잠을 인터뷰해봤지만 그 보통 이제 이런 정보를 주다 보면은 네. A도 장단점이 있고 B도 장단점이 있어서 다 듣고도 이제 판단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은 작가님의 그 철학? 약간 네.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A와 B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A가 좋습니다라고 명확히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은퇴통장 사용 설명서의 저자 이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